엉덩이가 되게 탱탱하죠.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본 적 혹시 어디서 없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아,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시나요? 네. 유튜브에서 좀 자주. 저는 아예 이런 게 처음이어서. 먼저 하실래요? 네. 네. 제가 질문하면 되죠? 당신은 오늘 잘생긴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나와 10%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맞나요? 네? 저는 오늘 귀여운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당신과 50%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귀여운 사람을 좋아하세요? 네, 좀 귀염귀염한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저랑 좀 거리가 귀여우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요? 네, 저는 좀 귀엽기보다는 섹시해지고 싶어서. 귀여운데 섹시할 수도 있어요. 섹시 큐티. 아, 섹시 큐티. 당신은 오늘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나와 30%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가 좀 긴장을 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보다는 말이 조금 더 많으신 분이. 아, 말 많나요? 아니요, 말 많으신 게 아니라 좀 친화력이 좋으신. 그럼 저랑 몇 퍼센트 비슷하나요? 한 80%. 아, 그럼 사귀었어. 칭찬받았다. 당신의 이름은 김준혁이고 별명은 기생오랍이다. 기생오랍이요? 아,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중성적이다를 좋게 말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 이름은 곽기열이고 별명은 결탱입니다. 결탱이요? 아, 그러니까 이름이 기열인데 거기서 줄이면은 결이잖아요. 친구들이 제 엉덩이를 때리고 나서 좀 탱탱하다 그래가지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 보여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김가은이고 별명은 최강동안일 것이다. 제 이름은 김봄이고. 네. 제 별명은 봄아가입니다. 봄아가요? 네. 어려 보이시는데 생각보다 그 보이는 나이 때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실 것 같은. 그거 욕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97년생. 저 96년생. 누나시네요. 뭔가 누나 같더라니. 누나. 저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갈까요? 네, 또 만납시다. 어른스러워지셨네요. 네. 이제 누나 갔나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기열님은 이성 간 술자리에 대해 불편하다 생각하고 주사는 애교일 것이다. 아, 뒤에 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누구랑 있는지에 따라서 친구랑 있을 때 오히려 더 애교를 많이 부리고. 아, 진짜요? 첫 번째는 불편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솔직히 더 불편하겠죠. 잘 보이고 싶어서. 봄님은 이성 간 술자리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주사는 애교일 것이다.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네. 나는 이성 간 술자리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라 생각하고 주사는 끼를 부린다. 약간 좀 시시각각 유교일 때가 있고 유교 아닐 때가 있고. 아, 막, 그래요? 막 바뀌어요. 아, 그럼 어떨 때? 아까처럼 어린 사람이 누나를 안 부를 때.
아 그럴 때 약간 좀 누나라 불러 아. 이런 거 유교 아닐 때는 말하는 건 좀 재밌어하는 편이라서 아 네 말만 재밌어요 말만 아 네네네 네. 어 근데 끼 부리는 거에 애교도 포함되지 않나요? 이게 근데 그거예요 호감이 있어야 돼요 호감이 없으면 없으면 택시 타고 집에 택시 타고 집에 붐님은 8번 연애를 했고 20번 고백을 받았을 것이다 어? 되게 인기 많게 맞으신 네 혹시 셀 수 없으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10번 연애를 했고 10번이요? 네, 네. 무수히 많이 고백을 받았다 아 무수히 많이 어, 기열님은 4번 연애를 했고 1번 고백을 받았을 것이다 3번 연애를 해봤고 그 중에 2번은 고백 받았어요 그 연애 안에서는 제가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나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회가 있으면은 잘 살리자 라는 생각으로 네. 만나봤던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옷 입고 만날까요? 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저 뭐 바뀐 거 아 머리 묶으셨죠? 아 기다렸다는 듯 말하시는데 바로 알죠 지연님은 편한 친구 같은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고 낮에는 지고 밤에도 지는 편이다 아이가 아니에요? 아, 아 나쁜 뜻이 아니에요 아 나쁜 뜻이 아니라 되게 다정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맞기는 한데 그쵸 그 원하는 아, 게 있으면은 아 원하는 걸 아, 맞춰주시는 네 노력해요 저는 오 네 봄님은 칼 같은 연애 스타일 갖고 있고 낮에도 지고 밤에도 지는 편이다 나는 신뢰가 중요한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고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긴다 이미지랑 많이 다르시네요 네 아니 어, 무슨 이미지야 아니 아니요 상대방이 주도하게끔 주도를 해요 아 주도하게끔 밤에는 좀 네? 민망하니까 아니 밤에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유추해볼게요 어 뭔가 웃음이 좀 불안한데 그런 게 아니라 붐님은 첫 데이트 때 옷을 제일 신경 쓰고 어, 스킨십은 키스까지 가능하다고 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화를 제일 신경 쓰고 아 대화 티키타카 티키타카 네 스킨십은 간단한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첫 데이트니까 첫 데이트니까 기열님은 첫 데이트 때 외모를 제일 신경 쓰고 스킨십은 손 잡는 게 적당하다 생각할 것이다? 첫 번째 맞았는데 어? 두 번째는 아니에요 더 가요? 아니 저는 첫 데이트 때 스킨십 안 된다고 봐요 아 아예 안 돼요? 네 그건 친구 네? 데이트 때 손도 안 잡으면 그거 친구 아 근데 첫 만남에 근데 아직 잘 모르는데 그렇게 잡는 거는 손? 네? 네?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네, 괜찮아요? 이 정도. 아, 이 정도까지. 네, 허락받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입으러 갈까요? 입으러 가요? 그때 봬요. 네. 우와.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기열님은 나의 첫 이미지를 활발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현재는 생각보다 아싸라고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 틀렸어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인싸 느낌 저 아싸예요
요즘은 인싸가 아싸 타이틀도 가져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 MBTI도 I예요. 유재석도 I예요. 아 그래요? 네. 전 아싸 중에 인싸. 저는 그냥 아싸 할게요. 봄님은 나의 첫 이미지를 차갑다고 생각했고 현재는 귀엽다고 생각할 것이다. 말수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예 없다. 네, 네. 현재는 생각보다 귀엽다라고 생각한다.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외모가 애매한데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귀엽다고 말하는데 전 칭찬 안 해요. 사실대로 못생겼다 해요.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건 기현님 먼저 하죠. 봄님은 올해 마주쳤던 이성 중 내가 두 번째로 귀엽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번째가 틀린 것 같아요. 번째? 올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올해가 1월밖에 안 돼서. 네. 아, 그 전에 마주쳤던 이성분들은 딱히 마주칠 일이 마주칠 일이 없죠. 그렇죠.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기열님은 올해 마주쳤던 이성 중 내가 첫 번째로 예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아, 아니 근데 제가 마주친 인성이 없어서 예쁘다 아니, 생각한 게 아니, 아닌 예쁘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쁘세요 진짜.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 바뀐 것 같긴 한데. 좋네요. 네, 좋네요. 새해니까 덕담을 주고 받아야죠. 어, 그렇죠. 질문이 다 끝났네요. 아쉽지만 최종 결정 하러 가실까요? 가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밝게 이렇게 해주셔서 네. 감사해요.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그래도 말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